저 지금 그 얘기하니까 또 화날라 그래. 나 정말로 이거 신내림 받는 거에 대해서 정말 뭐 어디 가서 신 받으라 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또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상담을 해주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내 형제, 내 부모, 내 가족이 이 상담을 한다 생각하고 꼭 금전적으로 돈을 바라고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뭐 해준다. 저도 이제 이번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많은 아픔도 겪고 상처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래 할거 없으니까 이것도 이도저도 안 된다.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 줄이 있다 하니까 신을 받겠다.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 분들 신 받지 마세요. 그냥 하시던 일 그대로 하고 사세요.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. 이 신의 길이 와서 제가 요번에도 신제자 일을 몇 분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서 신 받고 가림을 제가 몇 번을 했어요. 했는데 엉망진창이에요. 도대체 신선생이라는 게 뭔가 싶어요, 저는. 정말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불쌍해서 못 보겠고. 근데 우리들도 또 무속 쪽에서도 문제예요. 돈 조금 보고 해주는 거,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저는 정말로 우리 무속인들 욕먹는 일 하지 말라 하고 싶어요. 제가 제자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신을 모시고 살아도 인간이 먼저 되라고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겁니다. 그 시대는 진짜 바뀐 받아야 돼요. 나이 제한 같은 게 있어요. 뭐 너무 어리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나이가 차셔가지고 이제는 받으시면 안 되는 이런 거. 아니요.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고요. 시기와 때가 있고, 신도 그냥 왔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요. 신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. 사람에 따라서. 나이가 언제쯤 돼서 신문이 열리는 거를 봐야 돼요. 그리고 또 신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, 1, 2년 뒤에 지금 다 왔다. 이럴 때는 정말 신을 모셔놓고, 자, 신선생하고,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, 산천 많이 다니면서 공부를 그만큼 하고, 내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럴 마음이 있을 때 신을 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. 신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대표님 말씀대로 네네. 어디가 무조건 가면 막 신내림 받으라 하시는 분들에게 네. 마지막으로 한 말. 아, 저희 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. 얼마 전에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. 나보고 무조건 나가서 내가 왜 왔는지 마치래요. 그래서 이제 기본 말이 깔아지니까 그러면 너신 받아서 하든지 내가. 답답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. 그냥 받아서 해. 그러니까 저 잘할 수 있겠어요? 물어요. 잘할 수 있겠어요는 없어요. 본인의 노력이에요. 그리고 지금 신을 뭐 어디 가면 신 받아라, 신 받아라. 그렇게 하는 거다 믿지 마세요. 모르는 데 가세요. 자기 자신을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. 정말 내가 신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심판을 받으세요. 조금 신줄이 있다 해서 내가 그냥 빌고 그냥 살고 내가 마음을 잡고 중심을 갖고 살면은 얼마든지 이겨내고 갈수 있는 부분인데도 조금 있다고 어정쩡하게 신 받아서 이거 잊어줘도 아니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신이 오기 전에 저는 그래요. 제 입장을 보면 신이 벌써 온다 하면 어느 정도 느낌 다 옵니다. 꿈으로 해몽 다 옵니다. 꼭 몸이 안 아파도 다 옵니다. 사람을 보면은 다 와요. 어느 정도는. 그러미 어느 정도 왔을 때 신을 받으세요. 그냥 신줄 있다 하니까 하는 일도 안 되고, 직장에서도 안 되고, 어디 가니까 이래저래 너는 일안 되니까 신 받아라. 이거 아닙니다. 그리고 신은 받는 게 아니고 모시는 겁니다. 정말 내 중심이 똑바르게 서고 신의 길을 갈 때는 정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. 판단을 잘 하시기를 저는 항상 바랄게요.